주행 재현 시험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주도하에 사고가 났던 바로 그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모델과 연식의 차량에다 피고인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했습니다. 자동차 경주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행했고 경찰이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시험은 전 구간 최대 가속 주행, 시속 110km에서 최대 가속 주행 등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속 135km에서 140km가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인 시속 116km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원고인 운전자 가족 측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DR에 찍힌 116km보다는 한 20km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걸로 볼 수 있다. 이번 시험은 국내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현 시험입니다.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14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을 지켜본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는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남았으니 제발 21대 국회... SBS 조재근입니다.